분갈이를 끝나고 나온 난초 사총사네요. 아, 너무 예쁘죠? 하나하나 볼까요? 얘는 뭐게요? 여기 보석 녹채보. 네. 저는 정말 저평가된 난초가 녹채보라고 생각해요. 네. 구엽 네네네. 중에 청축인데 청근에 이렇게 네. 무늬가 잘 들어가는 그런 난초가 없거든요. 맞아요. 진짜 녹의보석이라는 말이 정말. 인정해요. 예. 그리고 나랑은 참 연이 안 닿는 난초야. 이상하게 내가 좋은 걸 구해서 키우면 꼭 뺏기고 맞아요. 근데 얘도 거의 최상이네요. 예, 제가 또 맨날 대표님 네. 뺏어오죠. 그러니까 환장하겠어요. 그거는 제가 기필코 구해서 사수? 제가 사수해서 네. 제가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또 초성간. 네. 초성간도 이게 사람들이 이제 관광에서 키우다 보니까 네. 자기 무늬가 나오면서 이제 인기가 많이 높아졌어요. 네, 맞아요. 어신도 인기가 높아지면서 네, 네. 초성간 인기도 굉장히 높아졌죠. 네. 기억하세요? 이거? 네. 내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 맞아요. 내가 옛날에 오만한 거, 새끼손가락 한 거. 맞아요. 버리긴 아깝고 해서 네. 키워보라고 맞아요. 줬는데 잘 키워놨네요. 네, 벌써 뿌리도... 촉수도 세 총 만들어 놓고. 네. 그때는 진짜 뭐 난 같지도 않았는데. 맞아요. 역시 안 좋은 거를 좋게 만들어내는 게 실력이죠. 아이고 실력은 없었는데 네. 운이 좋았나? 실력인가? 아니요 제가 잘 준 거죠. 아 그런가요? 이건 금모단입니다. 꼭 백모단 같아요. 백모단급 서반. 네. 와. 그걸 우리 백서방이라 그러나? 백서방. 근데 번호가 난디거요? 네, 제가 예전에 난초를 처음 시작했을 네네. 때 1번 종자, 2번 종자 그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 2번 종자. 근데 이게 이제 황금알림 몇 명 쪼개 갖고 갔다가 네. 그 종자 중에 하나가 그 부산 황금알림한테 갔었나 봐. 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해풍원 가서 다시 제가 뺏어왔어요. 오, 잘했네요. 네, 제가 다시 뺏어왔어요. 역시. 자, 이 난초는 뭐게요? 어, 기지방? 뭐게요? 뭐게요? 개요? 네, 네. 무어개. 아, 무어개! 네, 고도지설의 중반이에요. 네네네. 옛날에는 무어개라고 했다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고도지설이라고 네네네. 했잖아요. 고도지설은 삼관 중반이고 이거는 완전히 네. 백중투로 다 돼버렸죠. 이렇게도 나와요? 출랑 같죠? 우와 대단하네요. 진짜 이쁘죠. 아 무어개. 근데 일본의 그 올해 2023년도 달력을 보면 이렇게 중투 스타일로 대주가 나왔더라고. 달력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한번 보러 갈까요? 네. 어? 참 두 분이 다정한 듯하면서 안 다정해 보이죠? 두 분이 그 무슨 밴드에 가입했다 그러던데? 무슨 밴드? 허즈밴드. 허즈밴드에 가입했다고. 대구에서 이렇게 매주 오셔가지고 난초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보리스님도 이렇게 난시를 분갈이를 다 해놓으셨네요. 네. 참 부지런하셔. 네. 이렇게 다 해놓고 골프 치러 다니시려고 싹 다 해놓으셨네. 오늘도 다 하고 가시려고 네. 뿌리를 다 벗겨놨어요. 분갈이 하시려고. 벗겨놓는 걸 좋아하시네요. 노후에 힘 없을 때 집 근처에서 난시를 하나 하시려고 준비를 네, 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종자를 차곡차곡 모으고 있어요. 하시는 거죠. 네. 강원도 지역에서 랭킹 네. 1위 먹으려고요. 지금은 누구든 시작하면 랭킹 맞아요. 1위거든. 네. 저거 큰 거 무슨 난초예요, 이거? 대간? 아, 충무관. 와, 오지게 크네. 진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충무관. 보리수님 덩치네요. 네. 충무관이 꽤 큰 난초. 자, 이제 봄이 되니까 난실 구경 다니는 재미가 다시 생기기 시작했어요. 솔솔. 네. 네. 다른 난실 가보죠. 네네.